운동에도 격이 있습니다. 웰빙 문화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운동인 요가. 도시 생활을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이 아닐까? 저와 함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요가를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요가의 목표는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요가에 심취하는 이유는 다이어트와 미용에 국한되지만 이는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요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 처방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요가는 현대인들의 심신의 부조화와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을 예방, 개선시켜준다.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내 요가를 하게 되면 치우침을 바로잡아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면 물론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요가가 몸과 함께 정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